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 vs 아베크롬비 아직 6개월 남았다. 피트 인공지능이냐 청바지냐. 자, 잭슨 홀이 HALL이 아닌 HOL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잭슨 HOL에서 과연 파월이 홀 인원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샷을 하면서 끝났는데 시장에서는 홀 인원이 될까요? 궁금해지는 한 주네요. 8월 26일 월요일 내구재 주문 발표되고 댈러스 연준 제조업 조사 그다음에 트립닷컴의 실적이 발표가 되네요. 우리나라의 하나투어 보드투어는 TMF 사태까지 와가지고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인데 트립닷컴은 주가가 좋아요. 중국 기업 그렇죠? 8월 27일 가겠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S&P 코어로즈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주택가격 지수도 그렇죠? 왜 이렇게 좋나요? 그리고 FHFA에서 나오는 주택가격 지수 또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주택가격 지수 사상 최고치 지금 레나랑 닥터 호튼 부동산 거래업체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죠. 리치먼드 연준 제조업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다 좋은데 그렇죠? 지수가 뭐 솔직히 금리 인하를 할 지금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지표가 너무 뜨거워요. 그렇죠? 뱅크 오브 몬트리올, 뱅크 오브 노바스코샤 그 은행들도 나오고요. 박스, 그다음에 엔시노 실적 발표 있고요. 경제 지표랑 실적 발표랑 골고루 섞여 있네요. 8월 18일 수요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발언이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보다는 크죠. 그리고 돈도 애틀랜타가 더 많습니다. 자,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HP, 아베크롬비 앤 피치, 파이브, 배로우 실적 발표. 희한하죠? 둘이 같은 날 붙었어요. 짰나요? 엔비디아, 아베크롬비. 워낙 요즘에 자꾸 다루니까 그 월스트리트에서, 월가에서 자꾸 얘네 둘을 붙여요. 전혀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률을 워낙 잘 내니까 여기서 동일선상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베크롬비. 저 어쨌든 같은 날 나오니까 누가 이길까요? 뭐 누가 이기는 건 상관없는데 네. 8월 29일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국내 총생산 그리고 주택 매매, 도매 재고, 선취, 국제 무역, 선진화 물품 뭐 이렇게 많아요. 소매 재고 고도화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나옵니다. 자 애틀랜타니 뭐니 다 그 우리 잭슨 홀이 있는 그 산골짜기에 캔자스 시티보다는 큰 동네죠. 자, 델 실적 발표. 야, 델도 결국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마이클 델 있었잖아요. 델 컴퓨터 팔다가 지금은 얘도 인공지능 관련주가 됐죠. 서버를 만드니까요. 데이터 센터에. 마블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캐나디안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셜, 기네오, 루루레몬, 돌. 이 의류업체들도 지금 계속 나오네요. 그죠. 아베크롬비에 루루레몬까지 나오고, 은행주들도 많아요.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네요. 금요일 날 가봅시다. 금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 또 중요한 거 또 나오네요. 그쵸? 개인 소비 지출이 과연 줄지 않았느냐. 물론 지금 뭐 금리 인하는 한번 하긴 하는 건 확정이 됐는데 지금 솔직히 시카고 비즈니스 바로미터 소비 심리. 솔직히 말해서 이게 소비에 위축이 됐나요? 지금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빡빡한 실적 일정. 그렇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전혀 닫지 않았고 월마트는 사상 최고가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카드 날아가고 있고 여행은 많이 다녀가지고 트립닷컴 주가 역사상 신고가고 어디서도 경기 침체를 제가 계속 누누이 말했는데 이게 정말 경기 침체라면 그동안 평생 동안 못했으니까 일주일 이제 시한부로 남겨놓고 우리 가족들 평생 못 해본 거 마지막 카운트다운 7일 뒤에 지구 멸망하니까 다 쓰고 죽자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진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이? 실적이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자, 트립닷컴 여기 나오고요. 그렇죠? 트립닷컴은 계속 온라인 여행 성장하고 있고요. 다 여행 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뭐가 어렵다는 건지. 자, 그리고 엔비디아 세일스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같은 날 이제 나오죠. 아베크롬비랑 엔비디아가 그 전날 장후 나오군요.
그리고 목요일 날 장전에 아메리칸 이글하고 아베크롬비. 아베크롬비 어디 갔어요? 아베크롬비랑 나오니까 같이 엮였군요. 아, 이거 지금 아메리칸 이글인데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쵸? 아베크롬비 피치가 같은 날 나오죠. 수요일 날 장전에 아베크롬비, 장후 엔비디아 나오고 아메리칸 이글 비슷해가지고 아메리칸 이글하고 아베크롬비랑 거의 약간 유사하잖아요. 그다음 울타뷰티, 뭐 요즘에 요거 또 작은 비중이긴 한데 또 뭐 워렌 버핏이 좀만 건드리면 하여튼 난리예요, 그렇죠? 그 비중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또 엮어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 주가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울타뷰티 또 관심 있으신 분들 편집샵이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뭐 다들 엔비디아를 뭐 궁금해하시니까 2025년도 1분기 실적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아, 이거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대단한 걸 찍었는데 월마트가 이렇게 나오니까 야, 마트가 어떻게 저래? 이렇게 얘기 나온 거죠. 그렇죠? 진짜 의문이죠? 경기가 어렵다고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월마트는 왜 저런 거예요? 월마트에 뭐가 있나요? 월마트에 무슨 뭐 지금 외계인을 물리칠 무기를 파나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엔비디아 100% 매출 증가했고요. 26.04빌리언 달러 나왔고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순이익도 100% 넘게 나왔고 그냥 다 100% 초과로 표시가 됐죠. 이게 이상이면 이꼬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등호가 이쪽이란 건 초과죠. 초과. 100%를 포함하지 않는. 그렇죠? 이상과 초과는 틀리죠. 5.98 순이익 주당 순이익 나왔는데 조정해 주니까 6.12로 더 올라갔어요. 그냥 정확한 수치를 아예 표현을 안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100% 넘는다. 101%인지 104%인지 117%인지 표시를 안 해놨어요. 자, 게이밍 분야. 야, 원래 엔비디아가 그 주력으로 삼고 항상 인텔한테 하대를 당할 때 갔던 그 게이밍 분야조차도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인텔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죠? 찍소리도. 옛날에 그렇게 엔비디아 무시했으면서. 그렇죠?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됐는데 그렇다고 젠슨왕은 인텔을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프로페셔널 비주얼레이션 이 부분 45%. 오, 여기가 이 비중이 1.6%밖에 되지 않지만 45% 성장했네요. 근데 역시 이거죠. 데이터 센터가 100% 초과. 데이터 센터가 그냥 90%입니다. 그냥 엔비디아는 그냥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만 확장되면 그냥 얘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의문이 그런 거죠. 데이터 센터가 언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언제까지 거기서 쓰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한 지가 분기가 몇 분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거를 초월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부족하고 인공지능 학습은 여전히 치열하게 되고 있으며 슈퍼칩은 계속 엔비디아 것만 쓰이고 있으며 그런 부분이죠. 오토모티브 부분은 뭐 성장률은 12%로 제일 떨어지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오토모티브 부분이 없어요. 0.3, 1.3? 그렇죠? 1.3인가요? 이 노란색이 1.3%밖에 안 됩니다. 자, 전장 부분은 또 다른 회사들이 있잖아요. 저기는 약간 레거시기 때문에 일본의 르네사스나 네덜란드의 이 NXP나 이런 애들이 하게 그냥 안 건드리.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그렇죠. 자동차까지 하기에는 뭐 저 다른 사람들이 살게 놔둬야죠. 어쨌든 엔비디아 지금 뭐 이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가? 뭐 실적 그 컨센서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와 지금 이런 모습은 진짜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무슨 피아노 음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계속 또 이게 계절성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IT 업체는 약간 계절성이 있잖아요. 뭐 이걸 IT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계절성이 있는데 계절성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계절성이 있다. 뭐 특히 뭐 봄에 잘 팔리거나 겨울에 잘 팔리거나 가을에 잘 팔리거나 여름에 잘 팔리는 그런 계절성이 있다. 그럼 그 계절성에 맞게 컨센서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절성조차 그런 건 다 초월했어요. 그 계절이 문제가 아니고 계절에 따른 움직임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컴퓨터 업체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 대리나 휴로패커드가 연말에 뭐 블랙프라이데이 있으면 많이 팔리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겨울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봄엔 낮게 예상하고 겨울엔 높게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조차 없어요. 그냥 엔비디아는 그게 아니고 계절성이 필요가 없고 그냥 매 분기 그냥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그걸 또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2023년도 2분기부터 지금 계속 그냥 높이고 있잖아요. 매출액 추정치를 높이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요, 또.
지금 28월 29일 날 28.72빌리언 달러인데 자, 이거를 또 뛰어넘는다면은 계속해서 또 역사를 쓰는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닝으로 가겠습니다. 어닝들이 이거 뭔가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오죠? 2021년도 2분기부터 계속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거 예상치보다 너무 잘하는데 다음에 좀 더 올려볼까? 좀 더 올려볼까? 근데 계속 뛰어넘어 좀 더 올려볼까? 근데 0.65달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되나? 이 지금 매출액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 간극이 이 어닝에서는 더 크죠 지금 동그라미 사이가 그렇죠 마진 폭을 계속해서 더 시장의 예상치보다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경영진이 8월 29일 날 발표되는 거 있죠 2분기 매출을 280억 달러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분석가들 매출 전망치가 285억 9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전년도에는 135억 달러였어요. 2024년 2분기가. 그러니까 135억 달러를 했는데 280억 달러를 예상한다고 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두 배죠. 대략적으로. 엄청납니다. 네. 어쨌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또 도달됐네요. 이제. 15.72밖에 안 남았어요. 또. 이 평균 목표가가 144.17인데 여기서 15%만 오르면 또 평균에 도달돼. 그러면 이거 또 야 이거 우리가 예상한 목표치가 도달돼 버렸네. 그럼 좀 더 올릴까? 그럼 목표치가 또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갈 텐가 진짜. 자, 이 그 스트롱 바이죠. 37바이의 4홀드. 4홀드가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예요, 이게. 홀드조차. 자, 이게 사실 만장일치가 나버리면 이건 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는 일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만장일치가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에서나 만장일치가 나오지. 거의 만장일치 수준이에요, 이거는. 자, 뭐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뒤로 가겠습니다. 아,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결국에는 그렇죠? 이번에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진짜 절묘한 지지가 됐네요. 저점과 정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딱 그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죠? 엔비디아는 차트도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속일 수가 없거든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누구 하나 한 수급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점 추세선에서 정확히 반등해서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게 뭐 공포를 안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언론에서 하도 무슨 아래 공포는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 매수를 하신 분은 벌써 이게 뭡니까? 100달러에서 순식간에 30%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지금 또 정확하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에 맞닿아 있죠. 진짜 딱딱 맞죠? 자로 근듯이. 저점 추세선에서 정확히 반등하고 고점 추세선에서 정확히 지금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여기죠? 이게 지나고 보면 아깝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무섭고 그 당시에는 워낙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엔비디아를 안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회였다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이거를 뛰어넘으면은 다시 또 새로운 뉴 에어리지로 또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정어 아래서 사신 분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근데 이게 흔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그 게임에서 민속놀이 하면 그런가? 민속놀이에서 흔들면 두 배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이게 흔들면 두 배를 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중간중간에마다 칠 때마다 뭐가 떨어져 나가겠어요? 신용, 빚으로 산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면 저기를 못 견디거든요. 자기 마진콜을 못 견디거든요. 완전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빌린 그 수준보다 확 떨어지게 되면 바로 자기가 빌린 기관에서 갚으라고 그게 돌아옵니다. 못 갚으면 강제 청산이 당해요. 강제 청산을 당한 물량을 먹고 올리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물량 매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더더군다나 이 처음에 일어났던 것보다 이번에는 훨씬 폭이 컸어요. 훨씬 폭이 컸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리고 속도가
속도가 순식간에 마진콜 청산을 당한다면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힘이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면 두 배가 간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다시 고점도 돌파될 가능성이 지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이 밑꼬리를 보세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없을 때 이게 항상 고소공포증이 딱 있잖아요. 아니, 그 고소공포증이 있으면은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 조정을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강한 조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아니 밑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약했으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도 못해 이걸 이게 이 정도 폭까지 올라올 수도 없고 아니 무슨 우리나라의 초소형 테마주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엔비디아를 이렇게 초소형 테마주를 누가 이게 수급에 올린다고요? 블랙록도 못 올려 이거 혼자 이거는 여기에 참여한 수급의 주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한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이게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여기서 당연히 건강한 이격 조정을 생각한다고 하고 밑에서 전부 다 이동평균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추세선, 무슨 지지선이나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절호의 매수 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랑 아베크롬비랑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근데 제가 두 개 다 성공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젠슨 왕이 만약에 아베크롬비 옷을 입고 주주총회에 나온다면은 두 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